맛있네. 많이 안 맵네. 그래서 더 중요한 도련님 어머. 자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왜? 먹어봐. 얼렸다가 냅두니까 맛이 하나도 안 나. 저랑 같은 생각이시죠? 아, 진짜 보리차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끓이면서 먹을까? 약간 식은 거 같아. 그치? 이렇게 먹을까? 아, 닥친. 와우, 요즘에 요즘 올해 2022년 베스트 아이템. 맛있었다. 엄마 뭐 이거 폭발하니 안 하는 거 같아. 너무 잘 쓴다. 지금 혼자 막 그 짜파게티를 끓여먹는 거니까 나도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아빠도 뭐, 봤지 그거? 아니 뭐 짜파게티는 못 봤는데. 아빠 여, 앞에 있었던 거 아니야? 아빠 있었어. 아빠 한 소리 하던데. 아빠 귀여워 요새 잘 못 듣다. 요새 아니 엄마랑 아빠랑 그거 보내줬잖아. 뭐. 팬텀싱어 우리 그 콘서트 보내줬잖아. 근데 엄마가 아 이거 뭐 공연 때 너무 좋았는데 뭐 우리 뭐 이런 얘기인데 어, 아빠 뭐라 한 적은 없니? 네 보러 갔구나. 엄마가 어이없어서 니랑 갔다 이렇게 바로 그냥 반말 나오네. 야 정말 니하고 갔다 해야 되겠다. 아빠 너무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하나. 내가 망할 만 적어도 아빠만큼 답을 내니까 내가 아빠만큼 못 살아서 그걸 이해를 못하지. 괜찮죠? 응. 나 처음 먹었어. 왜 이건 안 먹었어? 왜 맵게 하면 더 맛있겠다. 진짜 맵게 되는 거야 그 어떻게 자? 추가? 응, 더 중국 남은 추가. 응? 딱 추가랑 중국 남은 당면 추가했다. 아 분모자도 추가할 수 있는 거야 여기도? 응. 아 그런 추가는 다 가능하구나. 그래서 팥을 바꿨어요. 언니 이거 좀 긁어. 내가 들고 들어올까? 응. 내가 야무지게 못할 것 같아. 팥을 바꾸게 됐지. 이 밀키트로도 이렇게 간단하지 않는 거네. 아 새우가 막 대가리에 뿔이 달려있어. 내가 다 자를까? 다 잘랐어. 이리 왔어 우리 시아야. 이것도 슈퍼 이지였는데. 슈퍼 이지라고? 어. 이지가 아닌 것 같은데? 나 이지. 아, 나, 이지는 거의 라면급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 맞네. 쓸데없어, 이렇게 뭐. 오늘은 마냥 마치 양을 항상 적게 해주고. 큰일 났구만. 그래? 이걸 섞어야 된다, 좋아하는 거야. 야, 이 팥 나눠야겠다. 팥 씻었다고. 에이, 팥 씻지 말걸.
이렇게 다들 피부씩 가는 거야, 우리 지금. 홍도도 진짜 거의 검소시다, 지금. 2주 엄마 여행인데, 진짜. 아, 어마어마하다. 진짜 좋은 거 같아. 어마어마하다. 집에서 누가야 돼, 뭔가. 큰손 시간. 문어, 문어. 땡큐. 마소요, 마소요. 이거 칼 있어요. 맛있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달콤한 간식. 맛있게 먹다. 바다향 물 식용유엔 제주도 대표 해초 오자만의 특별한 변신. 이제 그거 한다는데? 실내 와스프에서 없앨 수도 있다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거 남녀가 다 파스타 이렇게 삶아서 파스타 비벼 먹으면 원래 파스타 삶으려 했는데 아우 소스를 두 개 꺼내가지고 아주머니 아주머니 양이 많이 싸우는 거 모르겠다. 여기 밑에 크게 대화가 안돼.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아 정말 이거 뭐? 엄마 저거 내가 해달라는데 다 해줬다 얘가. 아니 그리고 안 보고 일단 뭐라고 본다 하니까 프린터기를 샀다? 설치 다 해놨어. 일단 겉을 프린터기 사라!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아니 꼭 그래야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서 그랬더니 방치하라! 근데 방도 치웠어. 그러니까 방치하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대화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아니 난 지나간 얘기지만 설치도 샀다라는 걸 나는 몰랐나 봐. 그래 좀 보고 보고 얘기하라고. 역정을 내려면 데시벨을 높이려면 보고 해라. 보고 안 치우고? 근데 점심시간 다들 나가시니까 밥을 미리 먹고 제일 점심시간 아니 근데 참기름 냄새 진짜 많이 난다. 맞아 맞아. 이게 들깨 냄새. 아니 먹어봤다니까. 아니라니까? 아니야 이 동네가 아니야 이거 관광권이라서 내가 이거 다빈한테 한 두 개 번 먹였다니까. 세상에 처음 먹은 맛이야. 너무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지? 응. 여기 떡볶이에도 이런 깻잎을 올려주거든? 떡볶이도 팔아? 아 먹어봤다니까. 떡볶이를 먹어봤나? 떡볶이인가? 난 떡볶이는 기억나지. 떡볶이 깻잎 올린 건 기억나? 그렇게까지 있잖아 기억나. 왜냐면 나는 배달을 시켜서 먹던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차에 먹 올린 부인 같아. 너무 기억 안 나? 네. 그때 일밖에 몰랐잖아. 맛있지? 여기는 코로나 때도 굳건했던 어디서 시킨 거야? 옆 알려줘. 너 여러 번 시켰다며. 너 핸드폰 또 없어졌지? 여기 있다. 찾았다. 이거 무명 떡볶이. 어머 떡볶이 이름 너무 익숙해. 아 그래. 진짜 무슨 떡볶이 알차이머 부인도 아니고 알차이머 아니야. 순대볶음 난 처음 먹어. 아니 자꾸 내가 나보고 이 순대볶음 먹어봤대. 난 순대볶음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알고 보니 떡볶이를 먹어본 거지. 내가 찾아볼게.
순두부꾼 먹은 그 증거를 흔적을 찾아보고. 나 진짜 순두부꾼 처음 먹어. 진짜 배민 기록을 다 떼서라도. AI 자기 얼굴 AI 만드는 거 해봤냐는 거야. 그 내가 안 해봤다. 요즘 유행이야. 이제 유행이래. 그것도 내가 뒤처질 수 없잖아. 이거 다 그림이야. AI가 이제 지연이 사진을 보고 사진 20장을 보고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아 이것도 뭔가 재밌겠다 이렇게 해서 나도 했다? 그래서 아 이게 졸라 웃기다고. 약간 근데 너가 아니고 그냥 다른 노념한 트로트 가수 같지 않아? 좀 트로트 가수 같은 30년 차 그냥 그거 좀 더 같아. 이것도 약간 멀리 봐야 돼. 이거 작게 봐야 돼. 맞아. 그렇지 작게 보면 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너의 인상이 있나? 어, 그런 거 같아. 이런 건 싫어? 싫지 않아. 어떤 멘트를 넣어달라는 말씀이세요? 사랑스럽고 사랑을 많이 먹고 자라 귀한 아이. 이거 지울 거죠 이따? 아니 지우기만 해. 먹고 자라 큐트보이 하이보이. 오케이 이 정도 내 소셜미디어로 이렇게 해서 저희 인스타그램 봐주세요. 링크 넣으세요. 알겠어 링크 넣을게. 링크 한 번만 넣으세요. 저는 지금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을 했고 지금 바로 눕지 않고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요새 일기를 쓰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2023년 일기라서 사실 며칠 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지금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하루에 뭘 했다 이런 정도로만 쓰고 있고 감정이 너무 이렇게 하이가 되면은 여기에다가 조금 풀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일까지 감정을 또 가져가는 게 조금 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감정들을 다 여기다 담아놓고 내일은 다시 출발하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하루의 끝을 요 일기장을 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 하루의 끝에 하루를 기록하는 용도로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일정이나 투두 이런 것들은 핸드폰이랑 뭐 컴퓨터랑 연동되는 어플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플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컴퓨터랑 그 핸드폰이랑 연동되는 어플은 되게 많은데요. 제가 처음에 썼던 거는 요 아이패드로 쓰는 이제 손글씨로 쓸 수 있는 노트였는데 이거 막 꾸밀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꾸미기 되게 급급해지더라고요. 이걸 또 예쁘게 꾸미고 싶어. 막 예쁘게 글씨 쓰고 싶어. 그래서 조금 다꾸를 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뭐 정작 기록하는 거는 조금 소홀해지고 그리고 확인하는데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심플하게 나를 올가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썼던 거는 아이폰 메모장입니다. 아이폰 메모장은 좀 퀵하게 뭔가 메모를 할 때는 정말 안전맞춤인데 전혀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쓴 단어를 정확하게 검색을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아무것도 꾸밀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더라고요. 심플 이즈 베스트인데 너무 심플하다. 그래서 요즘 제가 사용하는 어플은 노션입니다. 노션은 심플 이즈 베스트 플러스 꾸밀 수 있는 자율성이 있는 플랫폼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팀에서 이제 팀 노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고 CV나 포트폴리오를 요새 노션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이 제출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때는 다 이렇게 파일 처리해가지고 막 프린트아웃해서 내고 막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딱 링크로 전달해가지고 저희가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많이 공유를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약간 MZ세대분들이 다들 그렇게 하셔서 아 이거는 조금 더 많이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노션은 저희 팀처럼 특정한 사람들하고 공동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불특정한 사람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다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 공유할 수 있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뭐 이력서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구직을 할 건 아니어가지고 조금 재미난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최씨 채널 핸드북인데요. 처음 저를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저와의 좀 거리를 좀 좁힐 수 있는 그런 가이드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랑 한 3년 차가 되신 분들한테는 너무 재밌을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청 가이드, 제가 업로드는 언제 하는지, 그리고 정보는 어떻게 드리는지 뭐 그런 것들도 적어놨고요. 제 브이로그 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소개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아빠, 엄마, 언니, 맥주, 형부 이렇게 제가 나눠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는 저희 아빠를 이렇게 정리도 해놓고 소개글도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 밑에 토글을 열어보시면은 그 해당하는 영상들을 좀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다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쭉쭉쭉 내려오면은 영상 모음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최씨 영상 내용 분류라고 제가 이렇게 내용을 적어놨고 다양한 폴더들을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웃음벨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웃음벨은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여러분들한테 아, 제 영상 중 가장 재밌었던 모먼트가 언젠가요? 라고 물어봐서 받은 답변을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장면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놓쳤을 만한 장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서 그냥 한번 웃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 만들면서 엄청 많이 웃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추천할 만한 폴더는 혼밥이라는 폴더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제가 혼자서 방구석에서 밥 먹는 것만 딱 정리를 해놨어요. 빨, 막걸리, 맥주 이렇게 간단하게 키워드만 딱 볼 수 있게 태그를 다 걸어놨고요. 여기 클릭이라고 해서 열기를 딱 누르면은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보드라는 탭을 보시면은 이제 메뉴별로 쫙쫙 볼 수 있는데요. 아, 맥주가 먹고 싶은데 뭐랑 먹지? 이런 생각이 드실 때 하나씩 보시면서 그런 혼술 조합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 채널에 대해서 그거는 요 밑에 링크로 이렇게 달아둘게요. 이렇게 공유나 뭐 협업을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아도 개인적인 페이지도 만들어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저도 개인적인 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용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간, 일간, 월간 그리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간단해요. 뭐 테니스를 뭐 몇 회 끊어놨는데 몇 퍼센트를 했다 뭐 요 정도의 프로젝트, 제 삶의 프로젝트를 요런 식으로 따로 빼놨어요. 월요일 아침이나 일요일 저녁에 저는 이제 한 주에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위클리에 업데이트를 하면은 달력에도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 본캐가 할 건지 부캐가 할 건지 설정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래에 색깔로 된 네임 택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 어떤 캐릭터가 할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정이 완료되면 완료 버튼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 표 아래 보시면은 몇 퍼센트 달성했는지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주간 목표로 세웠던 것들을 얼만큼 달성했는지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숫자로 달성 목표가 보이니까 뭔가 제가 정해놓은 태스크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노션 처음 쓰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쓰는 걸 보여드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게 막막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사이드바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대로 일단 복제해서 내 워크스페이스에 바로 넣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아래 설명란에 오늘 제가 만들었던 핸드북이랑 노션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링크가 있어요. 거기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도 노션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난데 우리에게 국본의 자리를 빼앗기다니요. 노여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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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는 폰타나. 이 폰타나 소스는 맛있어요. 면은 우동면이 있어서 우동면을 넣어주겠습니다. 덕분에 IMF 이후 폭락했던 순양생활을 2020년에 사회자를 기록했고
순양생활과 주식을 던진 날을 봐. 대단한 충신들인데 순양물산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고 정부 아래터 이번 재벌기업 빅들의 합작입니다. 이 바로 앞에 있더라고. 그래. 옛날에는 이런 맛집이 지도에 안 나왔는데 이제 지도에 나오더라. 아침 먹었어? 안 먹었지. 너는? 나는 너무 공복이 안 먹혀져서 아침에 먹고 왔지. 아우, 아우. 몇시에 일어났길래 그걸 먹어? 응, 7시 반. 그럼 난 9시 너무 싫었는데. 요새, 요새 그렇다. 자체를 먹어볼까요? 이것도 같이 넣어서 말만 하지 말 것도 한데. 중간에 있는 뭐 떡볶이. 나 뭐 이런 자선내. 자선내를 가야 돼. 거기가 저 짠짠의 국치야. 국밥 같은 것도 있더라. 국장. 어, 그것도 있고. 전라도의 집은 뭐 만원? 만원의 집? 응. 이런 걸로 유명하더라고. 그리고 나갈 때 붕어빵이랑 요새 언니언니라고 요새 유명한 카페가 있어. 언니요? 응. 저거 성수 언니요? 아니야. 성수 언니언니 아니라 동료 언니언니 있어. 더 약간 피자 파이랑 커피랑 파는데. 요즘 아주 제의가 되셨어요. 원래 여행 갈 땐 항시 이랬다. 내가 여행 갈 때 안 이런 적 있었나? 어? 여행은 네, 저 여행 갈 때 네가 피자. 여기 고추를 올려서. 진짜 매콤해. 그치? 여기야, 여기 내가 원하는 데가 여기야. 여기야? 여기에요. 원해요. 한간의 떡볶이를 먹자, 그러면. 한간에도 괜찮은데, 여기 마늘 맛이 강하대. 한간의 떡볶이. 나도 그거 가래떡 그거 먹어보고 싶어. 아, 진짜 이런 식으로.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한 걸 내가 다 했다. 아니, 여기도 많아. 아, 완전 가래떡이네. 짧다. 진짜 마늘 맛. 마늘 맛 많이 나는데. 내가 아까 자선내는 그 조그만한 이렇게 통통한 떡인데, 쌀떡인데, 거기는 그냥 완전 약간 짠짠. 이거 되네. 자, 카드 받고 구매하기로 하시죠. 맛있어요? 맛있어. 파리가 피기더라. 정말 맛있네. 맛있어. 뭐야, 왜 이렇게 무거워? 요즘 잘 나오지 뭐. 그래 나오지. 약과. 약과. 이런 것도 선물 주기 괜찮겠다. 그치, 외국인 친구들한테는. 한국말로 저거 있으면 더 좋아. 여기 다 어머님들 그 음식으로 돼 있네. 아, 그래? 아, 그렇네. 이 전이네, 전. 전, 이거 김치전. 이게 약간 이거는 나물이래, 나물. 아, 그렇네, 여기. 모듬전. 어, 너무 귀여운데? 진짜 귀엽다, 쬐끄매. 엄마 이거? 이거? 나와 있어. 귀엽다. 이거 귀엽다, 그치? 하나 할래? 아니, 나는 그렇게 잘 안 쓰잖아.
이거랑 사야겠다. 달인하면 그냥 앉자. 어, 맛은 비슷비슷할 것 같아. 어, 아 너무 많이 와서. 여기도 국수집인가 보다. 국수 하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형이에요? 물러가서 어 칼스 데비구나 저게 오래 먹으니까 전신대로 술을 잘 안 팔아. 아 시간이 전신대로 빨리 먹기도 많이 아 시간이 살이 쪘다가는 안 일어나니까 아 안 일어나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할아버지 몇 시간 동안 저 앉아가지고 그래도 안 뿌게 주고 넣는 클라스. 예쁘니세요. 날씨도 따뜻하다 진짜. 약간 전철 의자 같네. 맛있어? 잔치국수 면치국수 면이 둘다 누가? 소면이 아니라 약간 중면이다 중면. 아 완전 시장 팔고구나. 이거는 그거긴 하다 그치? 그냥 면이다. 여기. 자 우리 이쁜이도 옆으로 같이 한번 가볼까? 감사합니다. 잠깐. 괜찮아요. 아 이거 수대비 그거 칼국수도 있구나. 칼수대비. 칼수대비. 과장님 막걸리도 막걸리를 언니 드시면 어른이 오래 먹으면 할 길이 막던 사람인데 나 너무 맛있는 거 같아요. 이쁜아 이쁜이 막걸리 오래 먹지는 않겠지? 아 드세요 드세요. 저희는 안 먹어요. 저희 괜찮아요. 드세요 한 잔만 우리 먹기는 많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나야 아니야 같이 먹을게요. 맛있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덜어 넣어도 될까요? 맛있나? 맛있어요. 아이고,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모 여기 만천원이에요.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엔나 커피. 비엔나 커피. 아닙니다. 앞머리 좀 따로 좀. 아니야. 스스로. 아니야. 아니야. 그지가 들 것 같아. 그지가 들 것 같아. 아니야 지금 진짜 인성 뭐 아니야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야. 내가 전주 때도 얘기했잖아 자르지 말라고. 그 왜 계속 물어 엊그지 같게. 자르고 싶으니까 그런지 안돼 안돼 지금 야 우리 길이도 있어서 앞머리 자르면 아까 늙은 아줌마 어려 보이려고 죽었단 말이야. 어지러워. 나이를 생각해 죽었다니. 뭐 확실히 알았다. 확실히 알았다. 예약했어? 오셨습니다. 돈 따라했나? 저번 또 다른 김조석 포 어, 저기 있다.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와. 와. 떨어져.
떨어지더라고. 떨어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공을 다시 올려주던데? 저게 머리를 가지려고 하는 사회인의 그 어떤 그런 거야? 머리야 저게? 저 머리야. 그래서 지금 다 대가리가 없어. 저기 다 몸통만 있는 거야. 서로 머리를 차지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뚝하게 올라가려고 서로를 이제 균형을 잃는다. 맞아. 나는 그냥 저게 우리 어떤 사회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긍정적이구나. 노동자들의 어떤 애환이었는데. 부정적으로 봐야 돼, 아트는. 이거 언제 찍어? 여기 있다. 설명. 네가 말한 게 맞나? 왜 이렇게 나를 못 믿노? 경쟁 그래. 경쟁에서 진짜 숨은 좀 따로 있다. 아 진짜 하나의 머리를. See? 어, 왜 안 움직여? 세상만사 행복한 사람이. 내가 아빠가 너한테 그러던데? 너 화장실 그때 갔을 때? 뭐? 지은이는 참 행복하다. 영상을 보고 있으면 항상 웃는다면서. 아, 그걸 그렇게 편집을 한 거지. 아, 내가 바보고. 아니, 항상 이렇게 웃진 않아. 디프레스 될 때도 있고. 디프레스 될 때도 있고. 감사합니다. 어머. 이 아이들이 막, 이 아이들 노른자 위에 올려봐봐. 어? 알아서 비벼주게.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낙지가 알아서 비벼줘. 비빌 것 같아. 지금 막 묻었어. 와우, 낙지가. 알아서? 낙지가 알아서 비벼줘. 너무 대박이다. 바바바바, 바바바바.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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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그냥 맛있다. 맛있다. 조금씩 먹어. 전라까지 가야 된다. 전라도까지. 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감도 비벼 안 나는 거. 전라까지 가야 됩니다. 맛있다. 왜 이렇게 짧게 주노? 나 잠깐 먹을 거다. 전라도까지 가야 된다. 걱정 마세요. 이 정도면 괜찮다. 안 가면 안 된다. 여기까지 먹고 전라도로 가자. 아이 먹지 마. 전라도까지 가야 된다고. 아, 이렇게. 아, 내가 알아 조절해줄게. 니를 내가 너무 잘 안다. 니 취하면 배부른 이 배부른 손 다 안다. 머리는 총명하다. 머리는 총명. 내가 나는 머리가 안 좋다는 거야. 다소라니. 이거는 꽈배기 주고 저거 호떡구이야? 호떡구 없어. 아, 화장실 뭐? 봐봐. 아, 안에. 그렇네. 이제 밑에가 찐이네. 이렇게 모둠해가.
나쁘지 않잖아. 아, 좋다, 좋다. 놀도 보리차야, 그치? 보리차. 진짜 완전 찐 보리차. 다시 얘기해. 나는, 나 밖에서는 진짜 안 돼. 그러니까 집에서는 누울 곳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약간. 여기도 누우면 눕지. 아니, 여기. 여기 누가 나를. 여기도 누우면 눕지. 맛있겠다. 아이, 마시지 마. 깝치지 말라고. 깝치지 말라고. 입만 죽였다. 리클로스다, 리클로스. 리클로스. 나 근데 이거 별로 안 좋아해. 내가 다 먹을 거야. 연어를. 이거 그거지, 멍게지. 멍게. 멍게는. 이거 진짜 맛있게. 뭐 안 하고 아니야? 응, 안 하고. 해보고 싶었어, 이렇게. 나도 여기 오고 싶었는데, 어딘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나는 방금 제가 비빔밥부터 먹고 싶어요. 다음에 와서 그냥. 주문할까? 아니. 그래, 합석이 가능할걸? 한매, 한매. 배부를까봐. 아. 근데 내가 지금 우리 탄수화물 하나 더 먹어서. 밥을 나 하나도 먹지 않았어. 쌀은 한 툴도 먹지 않았어. 아, 나는 새벽은 옛날에 먹었어. 아, 아 이렇게 풀전을 따라준 게 어딨냐고. 아, 나는 만큼. 맛있다. 얘도 있잖아, 저희는 못 시켰는데 이거 쌈장이랑 해달라고 하세요. 쌈장을 달라고 해야 돼? 쌈장 달라고. 면장이요? 우리 얘기 안 했는데 안 주셨다. 아, 감사합니다. 면장 달라고 할게. 지금 열받아. 아, 그거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다 주는데 안 주면 기분 나쁘다. 그 말이 아니잖아. 나 친구 같잖아. 아, 그러게요.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 얘는 싼 건데. 오시면 야, 오시면 달라고 하죠. 그 소스 거의 다 먹어가지고 이런 게 시장 바이브인 거 같아. 사장님! 사장님! 저희 쌈장 좀 주세요. 기본은 이 나오고 주어드릴 거 아니야? 그거 없잖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방어를 안 줬다. 아, 전 여기 단골이거든요. 아, 그래? 응. 처음 봤어요. 아, 진짜? 네. 처음도 안 한 거야. 너도 이렇게 밖에서 먹으면 좀 절제하지 않아? 응. 나는 다 똑같아. 나는 좀 더 이럴 때 집에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난 굳이? 난 생각으로 이거 코 막고 자. 밖에서 잘 수 없잖아. 밖에서 잘 잤어. 한 번도 잘 수 없어 밖에서. 아 진짜? 왜? 좋은 경험이야.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 술 진짜 먹고 그 왜 낮은 난간 같은 화초 같은 거 있잖아. 아파트에 이렇게 쌀알이 잎삭 같은 거 이렇게 막 바짝바짝 있는 거. 거기를 거기에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깔려 있잖아. 그 길 따라 이렇게 깔려 있잖아. 그거를 무시하고 가루로 베고 자서 나무를 죽였어. 하방에서 잤다는 거야? 아니 넘어진 김에 잔 거야? 아니면 그냥 잔 거야? 모르겠어. 왜 잔지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 그러니까 아까 약간 눈이 이렇게 딱 깨, 아, 왜 이렇게 춥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딱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지? 막 딱 떴는데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떨어진 줄 알았겠다. 그래서 잽싸게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출근을 했거든. 근데 머리를 못 감고 간 거야. 그 머리에서 계속 그 풀이 계속 나오는 거야. 핸드폰 관리 잘하세요. 들어가면 네, 밑에 나와. 도둑놈이 많은데 이게. 와. 아니, 갖고 와서 먹어도 되는구나. 밥 하나 먹을까, 근데? 사서 먹어도 되는 거야? 물어볼까? 물어봐. 사장님! 혹시 여기서 수제비를 사서 여기서 먹어도 돼요? 그러세요. 아, 그래요? 수제비? 뒤와? 국물을 한강을 주셨구만. 맛있어.
아 여기 여기 칼칼 칼칼물이에요. 레드 오랜만에 본다. 빨리 빨리 도전. 집에 가라. 사람 많다 진짜로. 근데 이 6시 넘어가면 더 많아질 것 같아. 여기 출퇴근 시간 끝나면. 여기 몇 시까지? 여기 나 7시 반.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 한 12시까지만 하면 진짜 매일 여기 박살낼 텐데. 무슨 박살을 해? 내가 쬐끔쬐끔 그만 먹어. 아니 또 좀 천천히 먹어. 아니 닭발 먹어야 돼. 아 먹을 수 있다니까. 아 먹을 수 있는 거랑은 달라. 나는 밖에서는 저... 어? 사장님 카스 하나 참이슬 하나 주세요. 심장 튀김도 있어. 오늘만 한대. 맞아 안 줄. 먹어보자고. 어제 보낸 거야? 오늘. 아, 진짜야? 그 시간 있다가 하면 되지. 한 시간. 내가 생각한 맛이야. 좀 차갑다. 좀 차갑고. 얘는? 근데 그. 동안대. 뭐가 제일 맛있었어? 칼제비. 칼제비. 그거 먹었는 이유가 있어. 아, 6시 10분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딱 붙어니까. 이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평생 살 수 없을까?